다주택자가 세대 분리를 하면 최종 1주택은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의 세부 내용과 주의사항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는 것 익히 잘 아시죠?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 세대 분리를 통해 최종 1주택이 됐다면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기사 내용이 있어서 세부 설명과 함께 주의사항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3월 6일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에서 절세하는 꿀팁 세대 분리하면 2년 보유 안 따져도 된다 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다주택자가 세대 분리를 통해 최종 1주택이 됐다면 그 최종 1주택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왜 그런지 그리고 주의할 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종 1주택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기산일이 무엇이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다주택인 1세대가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1주택만 남은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을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한다. 그러니까 새롭게 2년 보유나 2년 거주를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1월 30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먼저 올려드렸던 그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고요. 그 영상에다가 오늘 영상 내용을 추가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1년 2월 17일 날 개정이 되면서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셨던 내용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왜 복잡해졌는지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2019년 2월 12일 날 개정이 됐고요. 실제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된 지 불과 두 달 한 보름여 만에 다시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거죠. 개정된 안을 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은 2021년 2월 17일에 개정이 됐고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니까 2021년 2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모두 양도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후에는 모두 처분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규제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왜냐? 이 처분에는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와 용도 변경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혹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양도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나와 있습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죠. 이러한 양도 범위에서 증여와 용도 변경이 더 추가된 겁니다. 증여는 유상이 아닌 무상이죠. 그냥 주는 거잖아요. 물론 부담부 증여는 그 부담부가 차지하는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가 되지만 부담부 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는 전체를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됐다는 건 그만큼 규제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용도 변경은 소유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던 주거용을 업무용으로 바꿨을 뿐인데 이러한 경우까지도 최종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킨다는 건 그만큼 규제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법령을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까봐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법령을 준비했습니다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규제 범위가 확대된 증여와 용도 변경과 오늘의 주제인 세대 분리를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를 통한 최종 1주택의 사례입니다. 주택 A와 주택 B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주택 A는 2009년 3월 달에 취득했고요. 주택 B는 2010년 7월 달에 취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주택 B를 자녀에게 증여해서 주택 A가 최종 1주택이 됐다면 그 주택 A를 곧바로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때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증여 후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 후에 2년을 더 가지고 있다가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 A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거주 2년이라면 예를 들어본다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었다면 거주 2년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2021년 2월 16일 이전에 주택 B를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이때는 증여 후에 최종 1주택이 된 주택 A를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왜냐? 증여 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건 2021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1년 2월 16일 이전에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최종 1주택이 된 사례입니다. 주택 A와 오피스텔 B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주택 A는 2009년 3월 달에 취득했고요. 오피스텔 B는 2010년 7월 달에 취득해서 주거 용도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쭉. 그러다가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오피스텔 B를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을 한 거죠. 사무실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B를 용도 변경해서 주택 A가 최종 1주택이 됐다면 이때 주택 A를 곧바로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용도 변경 후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후에 주택 A를 2년 더 가지고 있다가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도 주택 A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거주 2년이라면 실거주 2년을 더 하고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조건 하에서 오피스텔 B를 2021년 2월 16일 이전에 주거용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해서 주택A가 최종 1주택이 됐다면 주택A를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냐? 이때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용도 변경 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라는 이 시행령은 2021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1년 2월 16일 이전에 용도 변경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인 세대 분리를 통한 최종 1주택의 사례입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 너무 늦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된 규제 범위인 증여와 용도 변경의 경우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언급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역시나 주택 A와 주택 B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 1세대입니다. 주택 A는 2009년 3월 달에 아버지 명의로 취득했고요. 주택 B는 2021년 3월 달에 아버지와 같은 세대인 아들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2021년 5월 달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소지로 주소가 옮겨지면서 세대 분리가 된 거죠. 이렇게 세대 분리를 통해서 주택 A가 최종 1주택이 됐다면 이때 곧바로 주택 A를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때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바로 지난 3월 6일 날 기사 내용에 나왔던 핵심 내용입니다. 왜냐? 세대 분리 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양도라든지 증여와 용도 변경의 규정은 있지만 세대 분리의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분리 이후에 최종 1주택이 된 그 주택 A는 아버지 명의인 그 주택 A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아버지가 최초에 취득했던 그 날부터 계산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사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에 기고했던 세무사님도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만큼 주의할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 그 이유는 먼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은 기사 내용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것 미리 알려드리고요. 왜 주의해야 할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0% 확실하게 세대 분리를 통해서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해당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당초 취득했던 취득일부터 계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러한 규제 법령을 만든 취지, 주된 목적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취지는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남았을 때 해당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키기 위한 게 주된 목적입니다. 때문에 설사 세대 분리에 대한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유권 해석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유권 해석상 세대 분리 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기간을 계산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무서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세대 분리에 대한 해당 규정이 없어서 세대 분리를 통해서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그 1주택은 곧바로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기사화가 됐잖아요. 이러면 이 규정을 소리소문 없이 시행령에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세대 분리 후에 최종 1주택이 되면 문제없어 라고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 해당이 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대 분리 후에 최종 1주택을 만들어서
양도하실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국세청에 사전 답변을 요청하신 다음에 서면질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양식을 갖춘 사전 답변 요청은 효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전 답변 요청을 해서 그 답변을 받으시고 확인하신 이후에 양도하는 양도 계획을 잡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다주택자 최종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라고 알고 계신데, 그렇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언제부터 계산하는 것이냐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별개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냐 2년 거주냐를 따지지만, 그 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세법이 자주 바뀌면서 부동산 세금은 수학의 미분 적분보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